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가 혼자 솔로 차박을 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차박을 다니다 보니까 초보분들이 차박을 시작할 때 어떤 용품들을 사야 될지 몰라서 알아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초보 때는 너무 필요 없는 것들, 잡스러운 것들을 너무 많이 샀다가 뭐 버리거나 다시 중고로 팔거나 안 쓰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쓸데없는 돈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그리고 처음에 싸다고 많이 사고 막 이랬던, 싸서 많이 샀던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오히려 더 나중에 보면 더 낭비가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서 우선 제가 저도 많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초보 때 이제 차박하던 거랑 용품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제가 차박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점점 생기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자꾸 알아보고 하다가 이제 산 것들이에요. 제가 산 용품들이 모두 이제 정답도 아니고, 다들 원하시는 거, 주관적인 거지만 다들 원하는 게 다 틀리고 하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전기 파워뱅크를 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용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품들을 이제 사게 되고, 이제 쓰게 되는 거, 그 용품들이 많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전기차박 파워뱅크를 매립하고 나서 너무 차박의 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고 비싸긴 하지만, 꾸준히 오래 하실 거라면 파워뱅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여드리는 용품들이 파워뱅크가 있어서 쓸 수 있는 용품들이지만, 나중에는 차박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는 결국은 그렇게 가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왔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어떤 용품들이 있는지, 동계 차박은 어떻게 어떤 용품으로 하고 있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동계 캠핑이나 가을 차박, 동계 차박에 필요한 미니멀 물건들을 한번, 제품들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전기가 없는 분들은 조금 다르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첫 번째는 네, 요거는 JSP 올인원 파워뱅크인데, 파워뱅크는 제 차에 그 트렁크 밑에 열면 바퀴 있잖아요. 스페어 타이어 그 부분을 빼고 거기다 매립을 했어요. 파워뱅크는 이 트렁크 밑에 스페어 타이어 있는 부분에 매립을 했어요. 그 매립한 영상은 제 채널에 따로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이 선이 여기서 밑에 안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멀티탭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멀티탭으로 이제 밖에서도 쓰고 루프탑에서도 쓰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멀티탭을 밖으로 빼낸 상태고, 이걸로 지금 다 쓰고 있어요. 220V, 112V, 그리고 USB 충전까지, 멀티팬, 그릴팬 두 개 다 되는, 양쪽으로 쓸 수 있는 거. 뚜껑을 열면 여기는 이제 국물 요리를 할 수 있고, 오른쪽은 구이나 뭐 여러 가지 구울 수 있는 거. 스토브도 전기를 안 쓸 때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토브 하나쯤은 갖고 다니고 있고요. 조명들을
요거는 이제 개인 차이가 있으니까 다들 원하시는 걸로 조명은 하나씩 갖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탠리 겁니다. 스탠리 아이스박스. 그리고 이 스토브랑 같이 세트로 되어 있는 건데 코베아 알파인 스토브. 요거는 기본으로 제가 갖고 다니고 있어요. 솔로로 다니시거나 2인이 2명이 다니실 때는 이런 스토브도 괜찮습니다. 밖에 앉아 있을 때 요거를 쓰고, 가끔 저는 쓰고 있습니다. 불멍을 안 할 때는 요걸로 쓰고 있고요. 불멍을 할 때는 불멍만 있어도 따뜻하니까, 장작만 있어도 따뜻하니까 그걸로 쓰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새로 구입을 했어요. 뭐 동계 차박할 때 차 안에 밑에 전기 매트를 틀어놓으면 되게 따끈따끈하고 더워요. 따뜻하고 한데 거의 뭐 온열 찜질하듯이 따뜻한데 얼굴은 되게 시려요. 공기가 차가우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차 안이나 그 루프탑 텐트 안에서 쓰려고 전기 히터를 구입을 했어요. 신일 걸로 220V가 제가 되니까 파워뱅크. 그래서 전기 히터를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그 동계 차박용품 중에 하나 안 찍은 게 있어요. 가습기. 미니 가습기가 있어야 돼요. 히터를 틀면 되게 건조해지기 때문에 가습기는 꼭 있어야 합니다. 꼼지락 전기 탄소 매트. 요거는 기본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저희 4인까지 다 쓰고 있어요. 진짜 따뜻해요. 조절도 다 가능하고. 탄소 매트가 좋다고 합니다. 전기 탄소 매트가 좋은 건 다들 아시죠? 유명합니다. 이 꼼지락 전기 매트. 동계 침낭. 요건 뭐 유명하거나 막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동계 침낭이라서 따뜻하게 잘 쓰고 있어요. 접을 수 있는 베개예요. 약간 도톰해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접어서 이 가방에다 넣을 수 있어서 네, 강추. 아주 좋습니다. 네, 요거는 미니 하루때인데 미니 스토브거든요. 불멍 하고 싶을 때 혼자 다닐 때는 그렇게 큰 하루때가 필요 없어서 저는 이렇게 미니 하루때를 하나 사서 갖고 다니고 있는데, 미니 장작은 또 안에 착화제가 다 뿌려져 있어서 불이 되게 금방 붙어요. 미니 장작에 미니 하루때 이렇게 갖고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저의 동계 차박 용품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레탄 비닐 커튼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커튼봉에 집게 고리를 연결해서 커튼을 만들 거예요. 제가 여름에 커튼봉이랑 망사 커튼을 이용해서 모기장을 만들었었거든요. 스프러러용으로 사이즈가 다 제작된 제품입니다. 하나씩 크기에 맞춰서 골라서 모양대로 붙여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익스플로러 창문의 사이즈에 딱 맞게 제작이 되어서 모서리 부분에 큐방으로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큐방도 일반 큐방이랑 다르게 되게 잘 붙더라고요. 네, 이렇게 모양대로 붙여주면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틈이 없이 잘 붙어 가려지니까 상당히 밤에 불안했었는데 불안하지 않고 아주 꿀잠을 잤습니다. 네, 이렇게 우레탄 커튼까지 딱 치고 앉아있으니까 밖에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엉덩이는 뜨끈뜨끈하고 공기도 따뜻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네, 이 영상은
솔로 차박이나 두 분이서 차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세팅하는 방법을 올린 영상이고요. 실제로 제가 솔로 차박하는 영상은 따로 편집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